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에너지 코어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코어 과감히 투자합니다. 아, 이제 아침으로 바뀌었어요. 밤 새벽에 하다가 점점 조금씩 뒤로 밀려나갔어. 9개만 샀네요. 그러면은 몇개 뽑을 수 있나요? 2, 4, 6, 8개인가요? 일단은 가격을 좀 측정을 해봅시다. 파이렛 블록 몇개 뽑을 수 있는 거죠? 80개당 아, 20 80개당, 아니 40개당 하나니까 6, 4, 24 8개? 8개 뽑을 수 있는 거 계산 좀 4 7개군요 7개 엑솔렉스 파이레 블록 1.6 파이레 1.6 1.65 파이렛 케이스 1점 어우야 1.74 글러브 케이프 슈즈 1.64 와 가격 좋다. 1억 2천을 했는데 4천만 원이 넘는 코어 두 개 써. 이러니 사람들이 그 뭐야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에너지 코어 산다고 하잖아. 야 300만 600만 원 투자해가지고 300도 이것도 거의 뭐 많이 샀으니까 이런 거지. 야, 그럼 1억 2600 들고 4천 먹는 거야? 4천만 원에다가 추업도 잘 나오면 돈 받으니까. 이러니 사람들이 에너지 코어 사고 그러지. 야, 이거 10개씩만 팔아도 4억 먹는 거 아니야? 그것도 와, 추업 나오면 5만 보시 하기 비싸고. 왜 사람들이 이런 장사를 안 할까? 이것만 해도 하루에 5억씩 만들어 먹겠다. 그지? 와, 하루에 5억이면은 150억 아니야. 와, 왜안 하는 거지? 와, 가격 봐. 메이지 글러브 1.5 테이프 1점, 와, 1.9 와, 1.6 나이트 케이프 블록 1점 케이프 1.5 아처 블록 1.58 아처 케이프 1.4 아처 슈즈 1.5 누가 남았지? 끝인가 이게 4개가? 아 시프 글러브 1.54 시프 케이프 1.5 일단은 파일의 세트로 들어가고 장사 뭐 영상 보고 옵션을 5천만 매수 삭제됐습니다. 5천만 매수 삭제된 게 뭐냐? 일단 교환을 합니다. 14개 몇개 남았냐?
가격도 많이 남아가지고 천천히 뽑아서 팔아야 되겠다. 아직 파일에 제일 비싼 파일에 들어가자. 몇 개 뽑을 수 있지? 여섯 개 남았지. 파일에 글러브 하나 찍고 케이프도 내 찍고 파일에 슈즈 두 개 찍고 메이지 케이프 두 개 찍고 여기서 이제 추업이 나오면은 깜짝 놀라는 것이지. 경험 없네요. 아쉽습니다. 메이지 케이프 1억 6천 팔리는 가격으로 한번 얼마에 팔리냐. 1666 저는 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빨리 팔리게 시세를 저 너무 비싸니까 시세 좀 떨궈줘야 되겠다. 너무 비싸니까 힘 65가 의미 있나?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비싼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우리의 라이벌 힘 65에 140 나는 1억 7천 거의 뭐 노자값이지. 파이렛 케이프 파이렛 글러브 와 돈 진짜 많이 벌겠다. 스카니아에도 에너지 코어만 계속 사는 사람들 있거든. 사는 사람 있거든. 와 하나에 3천씩만 먹어도 10개 팔면 3억인데 괜찮네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 더 뭐 남은 거 있나? 다 뽑았는데? 아 그렇습니까?